아래가 들려가지고 티가 난다요 좀. 곡을 쓸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뭔가 나라가 정한 성인이라고 하면 20살만 넘으면 어른이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어른이라는 틀이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뭔가 조금 더 단단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안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불안정한 저의 모습은 뭔가 어른과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. 그래서 어른을 쓸 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. 뭔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또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부리면서 어른이 돼가는구나. 어쩌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게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무뎌지고 감흥이 없어지고 그게 조금 슬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썼던 곡이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닝타임이 되게 길잖아요. 그래서 커버곡을 몇 곡 들고 왔어요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곡을 들고 왔는데 여기 이제 있으신 분들 중에 검정치마 안 좋아하시는 분들 없죠? 아 이제 취향이 네, 같을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검정치마님의 곡을 들고 와봤고요. 검정치마님 곡들 정말 다 좋아하지만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은 곡으로 들고 왔어요.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.